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동작은 피싱이란 동작인데요. 원래 워킹을 가르치던 분들이 쓰던 개념은 아니고 제가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처음엔 자세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손을 위로 먼저 모을게요. 그 다음엔 팔꿈치를 직각으로 내려주세요. 지갑으로 내리시는데 이때 주의하실 게 여기 날개뼈 사이에 중간에 등근육을 이렇게 짜주듯이 이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옆에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당긴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허리를 써서 앞으로 미는 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여기 윗배에 힘을 줘서 몸을 상체를 지탱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근육과 윗배 근육의 긴장을 유지하고 네, 다시 자세 잡아볼게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V자가 나오도록 그리고 손바닥이 앞면을 유지한 상태에서 옮겨주시고 다시 가져오고 네, 주먹을 쥐고 한번 해볼게요. 손 형태는 자유롭게 하시되 처음 연습하실 때는 손바닥이 앞으로 자, 여기서 이제 피싱이라는 설명을 쓴 개념을 말씀드리면 낚시를 할 때 이렇게 미끼가 걸린 낚시판을 멀리 던져야 붓에 안 떨어지고 물속 깊이에 있는 큰 고기를 낚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멀리 던지려면 힘있게 던지되 뻗어서 던져야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할 때는 힘있게 멀리 그렇게 해서 옆에서 봤을 때 동선이 크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했을 때 아, 낚시처럼 했다라는 개념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5, 6, 7, 8 네, 이번에는 형태를 정해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아, 그리고 아까 이제 손바닥이 정면을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팔꿈치 때문이 제일 큰데요. 처음에 자세를 잡았을 때 뒤로는 보통 팔꿈치 유지를 잘 하세요. 근데 앞으로 하시면 이렇게 손바닥을 내리면서 팔꿈치도 같이 내리는 분들이 처음에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뭐 손을 주먹을 쥐든 뭐 손가락을 쓰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손바닥을 쓰든 의식적으로 이 면을 약간 유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팔꿈치가 따라오는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작을 정해 볼게요. 처음에 1, 2, 3, 4, 5, 6, 7, 8 그리고 조금 빠르게 1, 2, 3,
3, 4, 5, 6, 7, 8. 그 다음에 앞자리 쪽에서 1, 2, 3, 4, 5, 6, 7, 8. 그리고 엇갈려서 1, 2, 3, 4, 5, 6, 7, 8. 마지막으로 어깨를 쓰실 건데요. 이렇게 팔을 든 상태에서 어깨를 어깨 이 부분을 앞으로 당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쪽, 약간 위쪽.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어깨 쪽을 당긴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팔이랑 같이 쓰면 네, 음악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